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가 지난 10일 춘천 세계불꽃대회 예산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해당 상임위 도의원들이 이렇게 삭감한 예산 일부를 자기 지역구 사업을 신설에 배정하는 돈 없는 행위를 벌여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춘천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던 춘천 세계불꽃대회 예산 1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FC 예산 53억 원 중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며 1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평창 지구 인류 포럼과 평창 숲속 힐링 뮤직 페스티벌 예산 등을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감액한 28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회문화위원회는 7개 사업을 새로 만들어 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로드FC 세계대회를 비롯해 원주상지대 소프트볼 코치 중원, 원주옥상용화제, 강원관광아카데미, 우리고을 농악문화알리기,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 사회문화위 소속 도의원들의 지역구인 원주와 강릉 지역 사업들입니다. 문제는 이들 사업의 목적이나 효과를 강원도가 검토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역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며 강원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략도 없고 이런 사업도 아니고 양심이 없지만 저희도 뭐 집행 안 할 거예요.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예산 심사 기능을 도의원 스스로가 파괴하는 행위라는 내부 비판도 거셉니다. 이렇게 되면 뭐 걷잡을 수 없이 질 것 같은데 다들 뭐 그런 저 생각으로 하면 예산을 똑바로 되겠습니까? 각각지도 먹고 생각하겠죠. 더욱이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빌미로 다른 사업 예산을 감액한 뒤 사업을 신설하는 월권을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비합리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오늘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도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을 끄는 데는 헬기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취수원 확보가 관건인데 삼척시는 인공 담수지를 만들어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이틀간 76헥타르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도계읍 점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나흘 동안 250헥타르를 태웠습니다. 30여 대의 헬기가 동원돼 집중적으로 물을 퍼부어 가까스로 진화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진화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도계 지역은 가까운 곳에 수량이 풍부한 취수원이 없어 고충입니다. 태백산맥을 넘어 광동댐을 오가는데 15분 이상 걸리고 인근 골프장 연못에 물까지 퍼나르지만 수량이 적어 촌각을 다투는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국 삼척시가 산불 진화용 인공 담수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계읍 점리 계곡을 가로질러 길이 50m 사방댐 형태의 저수지를 건설합니다. 계곡에 흐르는 자연 유수를 이용해서 담수를 해서 산림청 진화 헬기 두 대가 동시에 취수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담수 면적은 한 4,7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담수량은 19,000톤 정도 됩니다. 헬기를 이용해 시범 운행을 거쳐 후보지를 확정했고 이달부터 공사를 시작해 11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인공 담수지가 조성되면 2, 3분이면 헬기 취수가 가능해 산불 조기 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영진입니다. 도내 5개 의료원들의 지난해 경영 성과가 나왔습니다. 2017년 거둬들인 큰 폭의 수익을 의료진 확충과 공공성 강화 등에 재투자하며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70억 원 넘는 흑자를 기록했던 도내 5개 의료원들은 지난해엔 16억여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강릉과 속초, 영월의료원은 적자 전환했고 원주가 18억여 원 흑자, 삼척이 8억여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5곳을 합쳐
인건비가 7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지난 2017년 거둔 70억여 원의 수익을 바탕으로 수년간 정체돼 있던 직원 임금을 일부 올리고 10여 명의 의사를 포함해 모두 60여 명을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전염병 그런 환자를 효율적으로 격리하고 주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압병동이 필요한데 음압병동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그런 의사와 간호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와 함께 강릉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 속초의 틀니 지원, 삼척의 학대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원주의 치매 조기 검진, 영월의 지역아동 검진 같은 다양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의료진 확충과 공공성 확대로 연결하는 겁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의료원들이 안정적 수익구조와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고성과 속초의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합동 피해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지난 12일부터 전문가와 합동으로 속초와 고성 산불 피해 건물과 도로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은 1차 기초조사가 끝났고 오늘부터 2차 조사가 시작돼 응급복구와 항구복구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정부 합동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2일부터 피해 건물과 농기계의 철거와 복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동해안 산불 복구 지원을 위해 강원경찰이 임시 이동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피해를 본 강릉과 동해, 속초와 고성 지역 4개 경찰서에 임시 이동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이동 민원실에는 민원 접수 경찰관이 배치돼 이재민의 불편 사항과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합니다. 또 당일 담당자를 배정해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피해 주민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오는 23일 본격적인 회의에 나섭니다. 국무조정실 주재로 환경부와 산림청, 강원도와 정선군, 주민 대표를 비롯해 전문가 7명 등 모두 14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산림과 환경 등 현안들을 다양하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연구원과 함께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용역안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염동열 의원은 지난 12일 국기원에서 진행된 2019 세계 태권도 한마당 개최지 심사에서 평창군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태권도 한마당은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이 태권도의 모국인 한국에 모여 화합과 단결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한마당에 62개 국가 3,3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7월 말이나 8월 초로 계획된 2019 평창 세계 태권도 한마당에는 참가 선수와 대회 진행 요원들까지 1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과 영서 지역은 18도에서 21도, 강원 산지는 15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보다 4도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와 영동 지역의 강풍주의보와 동해 중부 전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오늘 새벽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전국 최고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이 오는 19일에 개장합니다. 농업인 새벽시장은 원주천 둔치에 장터와 주차장 등 17,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마련되며 오는 12월 10일까지 매일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씩 운영합니다. 원주시 13개 읍면동 314개 농가가 참여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생산자 실명제와 불량 농산물 리콜 제도 도입합니다. 춘천경찰서와 춘천시가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춘천의암공원과 조각공원, 그리고 공지천공원 내 공중화장실 5곳에 안심스크린 62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스크린은 화장실 내 하단의 빈 공간을 막는 보안시설물로 칸막이 사이 불법 촬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원FC가 홈에서 패하면서 3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강원FC는 어제 춘천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7라운드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강원은 전반 서울의 패시치에게 골을 허용한 뒤 후반 들어 강한 공세로 전환해 김재현의 헤더골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다시 패시치에게 페널티킥을 내주며 결국 패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152대의 무단방치 자전거를 재생해서 기증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공공장소에 버려진 자전거를 수리한 뒤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올해는 152대를 기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의 학교에서 기증신청서를 내면 학교별로 협의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